오늘 얘기는 좀 슬픈 얘기예요. 지금 컨테이너를 운반한다 그래갖고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상으로는 지게차가 안 빠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른 지게차가 와서 작업하던 곳이라 그래갖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요. 일요일 날 오후였죠. 일하기 싫은 때인데 딱 일하기 싫죠. 일요일 날 오후라면은. 일요일 날은 대부분 노는데 오늘도 이제 시컷 놀다가 할 일이 없어서 사무실 나가 있었는데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컨테이너 두 개만 실어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 가는 중인데 일단 가봐야 되겠습니다. 다들 안 빠질 것 같다고 얘기는 하는데 가보면 꼭 빠지거든요. 또 요새 비가 몇번 자주 오다 보니까 이 땅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해빙기에는 땅이 녹아갖고 지게차가 작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올해는 이제 날씨도 따뜻했고 또 비도 요즘 자주 오다 보니까 땅이 아주 개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흙으로 된 곳에는 무조건 지게차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땅이 너무너무 물렁물렁해요. 저쪽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데 조금 더 가해 보이겠죠? 자, 저쪽에 지금 오른쪽에 콘테이너가 두개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풀도 걷고 있고 여기서 봐도 벌써 안될것 같이 보여요. 역시나 도착해서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흙이 쌓여 있고 여기는 작업 불가능합니다. 여기 일단 들어가질 못해요. 이 흙이 지금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시적으로 보는 것과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게차일 못한다 그러고 지금 철수하는 중이죠. 이건 이런 경우는 지금 요거 컨테이너 요거를 하나랑 요쪽 3구짜리 아홉 9m짜리랑 두개 실어야 되는데 지게차 갈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저런 거는 카고 크레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괜히 지게차 일요일날 오후에 괜히 저도 이제 시간 낭비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럴 경우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짜증도 나고요. 저기도 지게차를 가끔 쓰던 곳이기 때문에 지게차가 작업이 안 된다는 거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지 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게차를 부른 거겠죠. 네, 굉장히 지금 일요일 날 오후에 저도 이제 퇴근했다가 다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헛걸음하고 가면은 정말 그 심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새로 출근했다가 돈도 못 받고 일도 못 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 이제 하루가 지나갔고 아침에 다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지게차 가서 거기서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여기는 지게차로 작업이 불가하니까 카고 크레인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게차를 부르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지, 어떻게 생각했을 때는요. 지게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데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가 직접 와서 돈도 안 받고 해주지 않았으니까. 지게차가 빠졌습니다. 지금 또 빠졌으니 참. 물론 어저께는 제가 왔다가 돈도 못 받고 갔지만 오늘은 이제 지게차 요금을 꼭 받을 겁니다. 뭐 헛고생하는 것도 한 번이지 이렇게 여러 대 지게차 고생 시키면 어떡합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지게차가 저 안에 들어서 빠져 있죠? 일단 지게차를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앞에 빠진 차는 5톤 지게차이기 때문에 지금 미니 5톤이 아니고 예전에 있던 거 5톤 지게차이기 때문에 다른 차에 비해서는 덜 빠져요. 이 험지에서 좀 조금 낮죠. 그러나 역시 지게차의 특성상 땅이 단단하지 않으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단단한 땅에서 땡기니까 4.5톤이지만 좀 5톤 지게차를 땡겨내 볼수 있겠죠. 지금 양쪽에 있는 콘테이너를 실어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앞에 거름이 한 파레트가 있었고 그거 이제 치우다가 빠진 거예요.
본격적인 일은 시작도 못해보고 빠진 거죠. 제 4.5톤 지게차 같으면 저 안에까지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흙이 꽤 많이 쌓여 있고, 지금 이제 왼쪽 컨테이너 옆에는 보면은 풀이 잔뜩 쌓여 있고, 오른쪽 컨테이너는 지금 여기 사람이 일하는 데 보면은 흙이 어느 정도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저 지게차 빼더라도 컨테이너를 돌리거나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땅이 무르기 때문에요. 여기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톤백을 좀 실어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고 그러던 곳인데, 그때는 이제 빠지진 않았어요.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그만큼 이제 좋진 않은 땅인데, 겉에다가 뭘 잔뜩 이렇게 두껍게 한 20, 30cm 이상 덮어놔갖고 지게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미끄러집니다. 계속 바퀴가. 일단 오톤 지게차를 끄집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됐어요? 자, 이제 후사리 풀고 5톤짜리 작업하는 거 좀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콘테이너 돌려보시겠다 하는데 쉽진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으로 보이거든요. 자, 일단 저 기다려주던 화물차에게 길을 좀 다시 터드려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자, 이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땅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나마 이제 5톤이 저 한 팔에서 들고 있어서 저기 조금 움직이죠? 역시나 또 빠졌습니다. 팔레트 내려놓고 나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다시 4.5톤으로 다시 군환을 시작하죠. 이 군환할 때는 지게차와 지게차가 거의 일렬로 수평이 행대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종렬로 맞아줘야지만 저거를 당겨내기가 쉬워요. 안 그러고 제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에서 당기게 되면 90도 가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게차가 힘을 많이 못 받아갖고 잘못하면 쿠사리가 터질 수도 있고 지게차 빼내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가 멀더라도 제가 저 지게차랑 거의 이제 열을 맞춰서 서 있죠. 뭐 제가 있는 땅이 단단하니까 지게차 빼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현재 후사리를 한 줄로 매놨는데 사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럴 경우 잘 터져나가요. 지난번에 제 영상 중에 5톤 지게차 하다가 터져나가는 거 보셨죠? 후사리가 맞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저 지게차를 건져내고 이제 여기 지게차 작업은 안 되는 걸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증거가 됐죠. 이제 저분께서도 더 이상 지게차를 작업하려고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 미련은 있으셔갖고 작업 끝나고 나서도 땅이 마르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오른쪽 콘테이너 보면은 하부가 저렇게 흙에 파묻혀 있어요. 물론 저 건너편에서 보면은 지게발 꽂을 수 있도록 이제 흙이 치워져 있는데, 지금 저 정도 파묻혀 있으면은 저 콘테이너를 각을 좀 틀어줘야 지게발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또 9m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하부 밑에로 완전히 뜰 수가 없어요. 구멍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콘테이너 무조건 각을 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흙이 있으면 그게 안 되겠죠. 되게 힘들 거예요. 땅이 말라갖고 좀 어느 정도 오늘보다 낫다고 해더라도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즉 지게차 요금 40분 6만원 받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란 얘기죠. 이런 거는 그냥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고 크레인 불렀으면은 카고 크레인하고 일반 화물차하고 두 대가 와서 하면은 거의 한 방에 끝난 일 아닙니까? 물론 저기 전기줄은 있지만 전기줄 높이까지는 올라가죠. 카고 크레인도 3구짜리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하여튼 지게차로는 저기 들어가서 저거를 콘테이너를 틀어서 각도를 맞춰야지 지게발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의 공간이 없어요. 땅도 단단하지 못하고요. 일단은 이제 5톤짜리를 완전히 군환에 성공하고 철수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절대로 지금 지게차가 될 수 없는 땅입니다. 주인, 이 땅 주인한테 이제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지게차로 하지 마시고 카고 크레인으로 하시라고. 저는 일단 뭐 지게차를 받아갖고 그냥 철수하면 되지만 또 다른 지게차를 불러갖고 또 지게차도 고생하고 또 저분은 저분대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은 안되고 하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그래갖고 안된다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왔는데 오늘 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죠. 지금 이제 가서 설득하고 왔습니다. 지게차 요금을 받고 저는 이제 먼저 철수합니다. 어떤 사장님도 결국에는 그냥 철수하셨습니다. 뭐 지게차가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안 되는 땅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게차도 지게차대로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런 건 처음부터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자, 감사합니다.